오인경은 고모 할머니 오해석을 싫어했습니다. 하지만 선천적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막내 오인의 병원비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때 원상아 측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딸 친구를 돌봐주고 병원비를 박재상 재단에서 내주며 이슈머리로 TV 시청률도 높이고 극적인 연출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. 이 방송이 나가면 지지율이 상승하게 될 거라는 그림을 그렸던 원상아의 연출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이 부분도 원상아가 오인애를 병원에 가게끔 한 다음 지지율 상승을 다큐에서 노려보려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박재상에게 오인애 불쌍하다며 우리 재단에서 병원비 내주면 안 되냐고 했었죠. 이 말하기 전 원상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녀의 표정을 보면 한심하다는 듯이 내가 또 나서서 해결해줘야 돼? 라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발연기를 시전하죠. 이것 또한 원상아가 짜놓은 판이었지만 엔딩 장면에서 연극을 망친 건 오해석이었습니다. 검은 돈이라고 의심하며 박재상을 파헤치려던 뚝심의 오인경은 고모 할머니의 돈으로 병원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건데요. 원상아는 오해석을 보면서 뭔가 있는 듯한 눈빛으로 봤고 이후에는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신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막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해석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술을 쓴 것 같죠. 아무래도 오해석은 원상아가 죽였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이후에 오해석을 죽이게 된 계기가 나올 것 같네요. 그러면서 정난해에 대해 자세히 나오겠죠. 오해석은 오인경에게 이사 자리를 줬습니다. 그녀는 자신의 후계자로 오인경을 점찍은 거였죠. 오해석이 죽은 후 유산은 280억이었습니다. 그런데 빚이 360억이라고 합니다.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다른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게 되고 오인경이 빚을 포함해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.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 빚으로 인해 오인경은 오히려 부자가 될 거라는 걸 복선으로 깔아뒀습니다. 3년치 재무제표를 본 오인경은 오해석에게 부채 비율이 심각하게 높다고 합니다. 보통 회사라면 망할 정도의 빚이 있다고 했었는데요. 오해석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며 넌 3년치 재무제표를 보지만 난 30년치가 머릿속에 있다고 합니다. 재무제표가 최악을 찍으면 5년 뒤에 난 훨씬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요. 오해석은 재개발 매물들을 쓸어 담았고 이 물건들은 잭팟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이건 그냥 재개발이 아니라는 거죠. 유산보다 더 많은 빚을 물려주었지만 이 빚은 5년 뒤에 잭팟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인데요. 오인경은 어릴 때 고모 할머니 오해석에게 주식이랑 선물 시세를 읽어줬다고 합니다. 비가 오는 날 오인경은 비가 내리는 게 꼭 돈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. 돈도 결국은 다니는 길로만 흐르잖아요. 라고 했습니다.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관점에 비범함을 보인 오인경이었죠. 이런 오인경의 능력이라면 5년 후 재개발로 잭팟을 터뜨리고 그 돈으로 1000억 정도는 만들 것도 같습니다. 오인경은 기자가 되고 박재상에게 당당하게 질문을 했습니다. 일반 기레기와는 완전 다른 정의와 진실을 쫓는 기자였습니다. 이런 기자 시절 때의 성격으로 보아 오인경은 그 많은 돈을 기부를 할 것 같은데요. 왠지 오인경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불리고 또 기부하고 이렇게 살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래도 끔찍히 아끼는 동생을 위해서 유학 자금은 넉넉히 남겨두겠죠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그럼 안녕!